봤는데 인터넷에서 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네네. 다른 사람도 괜찮고 한 명 그 중에 한 명 저는 진짜 걱정돼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인기 있는지 한 20몇 년 됐어요. 예. 와 인기 진짜 많고 실력도 대단하고. 그렇죠. 장신철 형도 그런 노래 불렀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처음부터 효연이가 불러 준거 버전 그 준거 버전 그 사람이에요.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시는데 너무 좋아서. 그분 거를 참고를 해서 제가 그 중국어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아니면 죽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인철 씨는 그냥 불러도 다 명곡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나 인기 많은 노래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항상 OST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진짜 와 노래 되게 잘하신다. 왜냐면 제 주특기를 가지고 발라드를 가지고 와서 했으면은 아니야 그래. 이건 댄스를 지금 좀 약간 이게 내 앞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뒷면을 가지고 왔잖아요. 나 혼자 댄스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자. 정말 나 다 쏟아붓자. 오늘이 끝이다. 나는 오늘만 산다. 발라드 할 때도 그런 걸 했었어. 신년 快乐 우리는 어른들한테 전화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태어나 아주 신경쓰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시원해 시원해 이제 어른들한테 하고 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快乐. 谢谢谢谢. 当然那个经纪人也要有的经纪人啊这个。经纪人不好给，给一块钱。反正多少也是钱，多少也是钱的，是不是？谢谢谢谢谢谢。加油！加油！一会儿见。22년이면은 이건 4천 정도. 우와. 4천. 이거 180이에요. 180. 장가 너무해. 진짜. 준비. 저 3회차까지 다 슬픈 발라드. 이쯤 됐을 때 뭔가 황지리의 변신. 발라드를 부를 줄 알았는데 춤을 출 줄 알아? 약간 의외의 모습, 반전. 한국과 중국이 같이 뭔가 공통된 하나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아는 노래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댄스곡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빅뱅 아이돌 팀의 곡을 선곡을 하자. 댄서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어쨌든 제가 고생길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제 꿈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일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자. 한국은 예능 프로그램을 해야 내가 인지도가 올라가고 내 음악이 또 남들이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올 수 있었고 저한테 이런 순간들이 왔잖아요. 이런 중국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뭐 제가 원하는 음악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결국은 얻었는 것처럼 굉장한 그 환영식이 지금 대단합니다. 처음과 굉장히 달라서 얼른 가서 보내드려야지.
만든 지 지금 한 3주 가량 정도 됐는데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서 이제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먹으면 건강에도 좋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국 가서 이렇게 7가지의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도 하고 예쁜 선물 하나하나씩 소중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헐크니까요. 사인이라니. 성함 보내시는 분 제 이름이랑 성함만 써서 나머지는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여기다 이렇게 딱 예쁘게 붙여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랄까요, 불안해요. 새로운 모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이번 무대는 저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모험적이고. 중국 저보다 훨씬 잘하네요. 저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중국어. 너무 빨라서 내가. 그리고 랩을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 찌질아 분위기를 전하네. 랩 부분 한국어로 하고? 다행이다. 랩까지 중국어로 했으면은 난 정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 사실. 네, 그래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자.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이런 순간들이 왔잖아요.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무대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게 가장 하나씩 쌓여서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게 저한테는 뭐 전부 다 재산이니까. 그게 뭔 재산이고? 나중에 내 자식들 딱 나가. 아이고, 한 배 비해주지 말은 또 따라한다.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막 진지한 뭔가 애절한 남자의 모습, 두 번째는 뭔가 상남자적인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좀 댄스를 하면서 좀 멋있는 그런 모습. 많은 분들이 보고 소개팅 하러 왔는데 저 남자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정진리. 와. 끝내. 관여 또 언젠간 6등도 하겠죠, 7등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오늘은 1등을 했으니까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좋게 이제 입을 탁 덮고 이제 잘해서 치워라. 사실 운동으로 좀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친구들 배 나오고 여기 막 살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해야겠다. 제가 지금 묵고 있는 곳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전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때는 힘들지만은 끝난 후에는 좀 뭔가 상쾌해요. 또 저한테 좀 시간이 좀 더 된다면 더 과한 것도 해보고 싶어요. 중국 태극권이죠. 배우고.